자, 이 과일을 한번 맞춰볼까요? 뭔지. 제일 오른쪽에 마치 석류처럼 뻘그스름하게 익어가는 요거는 백향과입니다. 백향과. 색깔이 곱게 이렇게 익었네요. 백향과. 저걸, 이렇게 접을 해 먹거나 또 액기스 이렇게 담아서 먹는다 그래요. 두 번째 이 귀한 몸은 외호박입니다. 외호박을 안 따고 나눴더니 이렇게 크게 변했어요. 엄청나게 커졌죠? 커져서 노랗게. 요거는 이제 씨 받으려고, 이렇게 남겨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. 맞춰보세요. 뭘까요, 이게? 자, 힌트 드리겠습니다. 힌트. 먹는 겁니다. 당연히 먹는 거죠. 그 다음에 뿌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기는 분명히 무보다 더 커요. 엄청나게 대략 눈짐작으로 봐도 30cm는 훨씬 넘습니다. 굵기 한번 보세요. 자, 열매고 반찬을 해 먹습니다. 냉국을 해 먹기도 하고 무침을 먹기도 하고 또 뭐죠,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이거 아,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자, 첫자. 첫자는 오자로 시작됩니다. 오자로. 뭘까요? 오자. 그 옆 좀 치워 줄래요? 지금 촬영 중인데. 예. 집사람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옆에다가 신문에다가 무슨 댓글 이벤트 정답 맞춘 사람에게 선물 보낸다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런 유치한 거 안 해도 됩니다. 자, 오자로 시작되는 이 두 개 뭘까요? 바로 오이입니다. 오이. 백오이라고 오이 중에 하얀 오이인데 이게 아삭아삭한 가시오이처럼 아삭아삭한 그런 맛은 없는데 이게 냉국을 해먹거나 또 이렇게 양념 무쳐 먹으면 되게 맛있고 특히 장아찌 이거 해먹으면 아주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 큰 거를 무보다 더 큰 이 오이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더만은 집사람은 이게 장아찌 해먹으면 아주 좋은 거랍니다. 두 개 수확했습니다. 저 숲속에 숨어있는 철마 멘탈 충전소 그 펜스 뒤쪽 숲에 숨어있는 두 놈을 오늘 이렇게 발견해서 수확을 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놈은 호박입니다. 호박. 지금 요때 뭐 반찬에 먹으면 이게 아주 보들보들하게 정말 맛있는 호박이죠. 오늘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백향과 배호박, 백오이, 호박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봐도 징그럽네. 정말 큽니다. 와, 이게 얼마나 큰가? 제 얼굴 한번 보세요. 제 얼굴보다 훨씬 큽니다. 이건 진짜 오리지널 아령이네. 와, 이거 운동됩니다. 운동. 와, 지금 2도 밖은 3도 밖은 막 불끈불끈 서서 오릅니다. 이거 뭐 또 이렇게도 이 농사지면 이 수확물로 얼마든지 운동도 가능합니다. 한번 보여줄까요? 올라오죠. 이 오이로 가지고 근육이 지금 불끈불끈 서서 올라옵니다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백오이 크기입니다.